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즈정보 플러스입니다. 이맘때 봄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입맛을 돋워주는 것이 바로 봄나물인데요. 이런 봄나물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생으로 먹을 수 있는 달래, 냉이와 달리 미량의 독성분이 들어있는 두릅이나 고사리는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어서 반드시 데쳐 먹어야 하고요. 생으로 먹을 수 있는 봄나물도 흐르는 물에 3회 이상 씻어야 잔류 농약이나 식중독균이 떨어져 나간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처럼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잠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게다가 숙면은 얼마나 편안한 매트리스를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이런 가운데 숙면은 물론이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주는 근적외선 매트리스를 선보인 곳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행복한 100세 인생의 필수 조건 중 하나가 바로 숙면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질과 양을 모두 충족하는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현대인들이 많다는데요.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증상이 지속되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합니다. 면역력이 저하되고 인지력이 감퇴하며 심혈관계 질환은 물론 우울증도 생길 수 있는데요. 이는 개인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범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에 수면의 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매트리스의 숙면을 돕는 첨단 기술이 속속 탑재되고 있다는데요. 세종에 위치한 한 가정집. 가족 모두 숙면을 취하지 못해 걱정이 많았다는 이지혜 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남편과 아이가 아토피가 심해서 밤에 잘 때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고요. 저는 허리가 아프다 보니까 밤에 잘 때 자꾸 뒤척이게 돼서 자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이 편히 잘 수 있는 게 뭔지 고민하게 됐어요. 숙면에 도움이 되는 매트리스를 알아보게 되었다는데요. 여러 매트리스 제품을 살펴본 후 구입한 것이 바로 근적외선 매트리스라고 합니다. 이 매트리스는 의료용 용도로 많이 활용되는 제품으로 세포 활성화와 생체 치유 효과에 도움을 주는 근적외선 파장을 내뿜는다고 하는데요. 특히 매트리스 살균 소독이 가능해 강한 항균력이 유지되며 온열 기능도 있어 겨울에는 따뜻하게 매트리스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 온수매트나 전기장판처럼 뜨거운 열기가 아니라 남편이나 아이가 긁지 않고 자는 데 도움이 됐고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는데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어서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다양한 기능을 갖춘 근적외선 매트리스. 한 가구 전문 업체에서 개발한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는 온열 및 바이오 LED, 발광 다이오드 기술을 적용한 홈케어, 근적외선 매트리스를 개발,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수면 부족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가는 상황에서 숙면과 건강을 함께 해결해주는 솔루션을 제시하고자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 경력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연구진과 매트리스 엔지니어들이 힘을 모아 근적외선 매트리스를 탄생시켰다고 하는데요. 이 매트리스는 각기 다른 파장의 바이오 LED를 소비자들의 상황과 증상에 맞게 직접 선택해서 케어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매트리스의 주요 기능인 근적외선에는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나사에서 오랫동안 식물성장 및 인체치료 실험으로 천여 개의 효과가 입증된 근적외선은 대표적으로 면역력 강화와 혈액순환 촉진, 세포 활성화, 피로회복, 염증 완화, 노폐물 배출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의료계에서도 근적외선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생명의 빛, 기적의 빛으로 불리는 근적외선을 매트리스에 적용해서 수면 중에도 치유와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제품은 500나노미터에서 850나노미터에 이르는 다양한 파장의 빛이 수면 중에도 신체를 자극해 몸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해준다는데요. 특히 매트리스에 누워도 기계장치의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저전압 방식의 기판형 서포트폼 기술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탈부착이 가능한 상단 패드는 자연친화적인 원단을 사용해 만들었으며 불쾌한 냄새를 흡수, 소취하는 기능이 있다는데요. 많은 기능이 들어가 있는 매트리스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매트리스의 포근함과 안락함까지 겸비한 것을 고객들이 직접 보시고 많이 놀라워하십니다. 특히 저희 매트리스는 아토피나 허리통증, 수족냉증 같은 증상이 있는 고객들에게 반응이 좋습니다. 고령화 시대의 효도 선물로도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침대는 하루의 컨디션을 결정하며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건강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는데요.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물론 인체에 유익한 영향을 주는 근적외선 매트리스를 통해 삶의 질을 높여보는 건 어떨까요? 슬립테크 기술이 각광받는 시대에서 세상에 나온 저희 근적외선 매트리스는 국내에 이미 20여 곳의 대리점을 확보했습니다. 많은 체험과 후기를 통해 내수시장부터 집중하고 더 나아가 국제 박람회에도 꾸준히 출품해서 각 나라의 환경에 맞게 제품을 개선해 한국의 기술력과 근적외선 매트리스의 효과를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미팅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비대면 미팅은 직접 만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명함 교환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모바일에서 명함을 만들어 손쉽게 전달하고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 명함 서비스를 선보인 곳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직장인들에게 명함이란 또 하나의 신분증과도 같다고 합니다. 자신의 직함과 이름, 그리고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가 한데 담겨 있어서 사회생활에 필요한 신분을 타인에게 간단히 소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명함은 사회생활을 해나가고 인맥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직접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줄어들어 명함을 전달하기가 어려워졌다는데요. 이에 요즘에는 종이로 된 실물 명함이 아닌 모바일, 디지털 명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 회사. 이곳에서는 수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디지털 콘텐츠 명함 앱을 선보여 많은 사람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는 수년간 모바일 앱과 게임 서비스를 개발해왔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디지털 콘텐츠 기업으로 2021년부터 종이 명함의 종식과 디지털화라는 슬로건으로 비대면 홍보에 최적화된 디지털 콘텐츠 명함 앱을 개발하여 올 2월에 앱 마켓에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서비스가 확산하면서 여러 산업과 사회생활 영역에서 비대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요즘, 이곳에서는 비대면 시대에 적합한 디지털 콘텐츠 명함 앱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팬데믹은 일하는 방식과 영업 방식을 비대면 디지털 네트워킹으로 변화시켰고 탄소 중립과 기업의 ESG 경영 실천이 화두가 되고 있는 시대에 종이 명함의 디지털화는 실천되어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영업 및 홍보에 최적화된 채널이자 도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 명함 앱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환경 이슈와 시대적 변화를 인지하고 기존의 전자명함 앱과 차별화된 앱을 개발해 출시했다는데요. 기존 명함 앱이 관리 중심인데 반해 이 앱은 영업과 홍보에 특화된 콘텐츠 명함 앱으로 100여 종 이상의 다양한 분야별 명함 템플릿 및 기업 단체를 위한 명함 제작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명함별로 사용자의 경력 등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소개자료, 영상, SNS 등 사용자가 보유한 콘텐츠를 명함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업 및 단체의 경우 인사말, 연역, 제품 및 서비스 정보를 등록할 수 있고 소속된 사용자들과 같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명함 디자인을 다양한 템플릿에서 선택해 변경할 수 있으며 사진 및 영상을 명함 스타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앱은 지인 및 고객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블로그 기능이 있으며 기업, 단체를 위한 홍보 채널을 통해 콘텐츠를 통합 관리하여 소속된 모든 사용자 명함의 동일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하나의 계정으로 용도별 명함을 제한 없이 생성하여 관리할 수 있고 문자나 QR코드 같은 전송 방식 외에도 초음파 전송 방식을 통해 근거리에 있는 다수의 앱 사용자에게 명함을 한 번에 전송할 수 있어 회의 시 명함 교환의 편리함을 제공한다는데요. 저희 디지털 콘텐츠 명함은요. 명함을 전달하는 1초의 순간이 나를 PR하고 내가 속한 기업이나 단체를 홍보하는 귀중한 순간이 되어야 한다는 목표로 개발되었습니다. 이미 많은 전자명함 앱들이 서비스되고 있는데요. 기존의 전자명함 앱들은 연락처를 주고받고 관리하는 기능에만 치중되어 있습니다. 저희 명함 앱은요. 연락처를 주고받고 관리하는 기능뿐 아니라
개인의 경우 자신의 끼와 개성을 어필할 수 있는 블로그, 그리고 경력과 이력을 등록할 수 있는 프로필 기능이 제공되고요. 기업이나 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사말에서 회사의 연역, 그리고 회사의 홍보나 소개 콘텐츠를 등록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명함의 콘텐츠화를 통해 명함이 단순한 연락처 제공뿐만 아니라 신뢰할 만한 정보와 제품, 서비스를 홍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채널로서의 역할을 제공하는 것이 이곳의 목표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출시된 앱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저희 명함 앱은 기업 사용자뿐만 아니라 교회나 동문회, 산악회와 같은 단체의 사용자분들도 많이 사용하고 계신데요. 기업이나 단체의 관리자 한 분이 단체를 홍보하기 위한 소개 콘텐츠를 등록하면 소속된 모든 사용자의 명함에 동일하게 반영되어 업무나 영업 효율이 매우 향상되었다는 반응을 주고 계십니다. 쉽게 버려지고 재활용하기도 어려운 종이 명함은 이제 그만! 비대면 시대에 걸맞은 디지털 콘텐츠 명함 앱을 통해 개인과 기업을 알리고 여러 인맥을 형성하며 손쉽게 관리해보는 건 어떨까요? 현재 사용 협약을 체결한 서울중구청을 비롯해 30여 개의 공공기관과 기타 일반 기업 및 단체들의 명함 사용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기능 개선, 그리고 명함 템플릿 콘텐츠의 다양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언어 지원을 통한 글로벌 진출, 감사 카드 서비스, 딥페이크와 튜니파이 기술을 적용하여 재미있고 개성 있는 나만의 사진 및 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딥러닝 기반의 영상 제작 도구를 제공하고 또한 NFC 명함 서비스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반인, 소상공인, 단체, 1인 및 중소기업이 자신을 어필하고 마케팅 도구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범용 서비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편리한 이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자동차는 이제는 생활 필수품이 됐는데요. 운전자라면 어떻게 해야 내 차를 잘 관리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일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자동차의 엔진 성능을 향상시키며 매연 저감, 연비 절감에도 도움을 주는 제품을 개발한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 빠져서는 안 될 필수품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자동차. 한 가구당 한 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이러한 차를 평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수명이 길어지는 것은 물론 차량의 성능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연일 폭등하는 기름값으로 인해 많은 운전자들이 연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자동차의 엔진 성능을 높이고 매연 저감에도 효과적인 다양한 제품으로 운전자들에게 큰 환영을 받고 있는 곳이 있어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자동차 매연 저감, 그리고 출력 상승, 연비 절감에 도움을 주는 자동차 전처리 제품을 개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지난 5년 동안 한 가지 제품을 고집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된 제품들을 고객분들한테 선보이면서 장착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수년간 자동차의 질적 개선과 고객의 만족도를 위해 고품질의 제품을 꾸준히 연구, 개발해왔다는 이곳. 그 결과 자동차의 출력을 높이고 연비 절감의 효과까지 볼 수 있는 획기적인 제품들을 선보이게 되었다는데요. 자동차 업계에서 지난 30여 년간 자동차 매연 저감과 출력 향상, 그리고 연비에 탁월하다며 개발된 특허 제품들이 아마 수천 가지가 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품들이 지금껏 고객분들에게 거의 사랑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업체들은 모두 그 효과나 성능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소비자분들의 편견 아닌 편견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직접 자동차 성능 개선과 효과적인 제품들을 개발하고자 직접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동차 성능 향상을 돕는 제품 개발에서 멈추지 않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데요. 우선 고객이 차량을 가지고 이곳에 방문하면 고객이 어떤 부분을 개선하고 싶은지 1대1 맞춤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성능 개선 제품을 장착하기 전 고객과 함께 차를 타고 주변 한 바퀴를 돈다는데요. 기본적으로 차량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지금 짧게 돌아봤지만 동종 차들에 비해서 진동소음도 그만큼은 발생하고 있고요. 지금 뭐 자동차 진동소음이라든가 매연 냄새도 좀 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매연 냄새 나는 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있으면 매연 시커먼 매연을 뽑을 때가 됐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니까요. 그런 것까지 다 치유할 수 있게끔 제품 장착을 할 거예요. 아. 들어가서 얘기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자동차의 문제를 확인한 후 그에 맞는 제품들을 장착시켜준다는데요. 이곳에서 개발한 제품 중 하나인 유속증강 제품은 공기의 유속을 증가시킨과 동시에 유속의 흐름을 아무런 저항 없이 속도에 맞게 와류를 생성해줌으로써 저속, 중속, 고속에 모두 효과가 있는 장치라고 합니다. 이러한 유속증강 제품은 출력 상승과 항속 주행에 도움을 주고 엔진 내부에 탄소 찌꺼기가 축적되지 않게 해 엔진 상태를 새 것처럼 유지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제품 같은 경우 엔진룸 흡기관 및 엔진 디자인 커버 그리고 배기라인에 장착하는 제품이라는데요. 불완전 연소를 완전 연소화시켜주기 때문에 매연 저감에 탁월하며 자동차 엔진 수명을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제품들은 유종에 상관없이 전 차종에 장착이 가능한 제품들입니다. 다시 말해 기존 차량의 흡기관, 배기관 등을 개조하는 등의 자동차 튜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 구조는 원래 상태 그대로 유지하면서 흡기관, 배기관 안에 저희 제품을 넣어주고 겉에 감아주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종합 검사에도 아무런 제한을 받는 제품이 아닙니다. 또한 신차의 경우 자동차 AS 보증 기간이 남아있는 차량에도 저희 제품을 장착해도 전혀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제품 장착을 마친 후에는 차량이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시운전을 해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객이 차량의 성능이 개선된 것을 못 느낄 경우 50일 이내에 다시 방문하면 전액 환불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고객 감동을 실천하고 있다는데요. 아, 제가 튜닝에 관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많이 해봤어요. 그때는 비용은 많이 들어갔지만 저한테 만족스럽거나 튜닝된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요. 이번에 상담 받고 뭐 출력이라든가 많이 좋아진다고 그래서 기대반 뭐 해서 장착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그때 튜닝했을 때와는 완전히 차원이 틀리고 일단 제 몸에서 느껴지고 그리고 출력 아까 밟았을 때도 소음이랑 진동이 흡사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만족스럽고요. 많이 기대가 되고 있어요. 운전할 때. 자동차 전처리 제품일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는 각 업체의 과대 광고가 조금은 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 장착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환불 요건 및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전화 상담을 통해 환불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고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믿을 수 있는 제품인지를 알아보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자동차 없는 삶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이 자동차를 필요로 하는데요. 자동차 성능 개선 제품을 장착해 출력도 높이고 연비도 줄여보는 건 어떨까요? 추후 전국에 저희 총판점을 한 세 곳 정도로 늘려서 거리가 멀어서 방문이 어려웠던 고객분들이 각 지역 총판점에서 저희 제품을 장착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자동차 성능에 고민인 소비자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저희 제품을 장착하고 효과를 많이 보셨으면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만들어서 돈을 버는 상상을 해봤을 텐데요. 최근 다양한 아이디어가 신속하게 제품으로 만들어져서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일을 서비스로 선보인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정보, 자본과 함께 대규모 생산 능력을 갖추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기성품들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해왔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산업 트렌드가 변화하고 새로운 정보가 쏟아지는 환경 속에서 사회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창업자와 혁신적 창작 활동 지원을 위한 메이커 스페이스가 주목받고 있다는데요. 이미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만들고 공유하는 메이커 활동을 취미 수준의 DIY 단계를 넘어 창업으로 연결되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실제 다양한 창업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메이커 문화 확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수경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큰 변화는 작은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과거에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도구의 한계, 기술의 한계 때문에 상상을 현실로 바꿀 수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요즘은 디지털 기계와 장비를 갖춘 공방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이곳, 제가 직접 찾아와 봤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이곳은 공유 팩토리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테크테인먼트 전문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직접 실현할 수 있게 다양한 기술을 보다 쉽게 배우고 익히며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 이런 공간을 공유 팩토리라고 부른다고 들었습니다. 이 공유 팩토리 어떻게 만드셨는지 또 왜 만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최근 들어 자신의 아이디어를 직접 실현해가지고요. 제품을 만들어서 돈을 벌어보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사실 제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세요. 고가의 장비와 시설을 구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저희는 누구나 쉽게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비를 지원하고요. 그리고 공간과 함께 기술도 지원함으로써 내 아이디어를 직접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보고자 본 시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곳의 공유 팩토리는 당신의 아이디어와 함께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운영되며 크게 세 가지 공간으로 나뉜다는데요. 우선 팩토리 공간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장비를 통해 시제품에서부터 소량 생산까지 가능한 마이크로 팩토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많은 기계들을 보면서 좀 한 가지 걱정이 들었습니다. 저 같은 일반인이 사용하다가 다치면 어떡하나 이런 안전 걱정이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것이 바로 안전입니다. 실제로 공유 팩토리에는요, 조금 위험한 장비 그리고 대형 장비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공유 팩토리에서 진행하고 있는 트레이닝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시면요, 실제로 이런 장비들을 정말 안전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 공유 팩토리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전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공간에는 일반인들이 평소에는 접하기 어려운 값비싼 대형 3D 프린터기가 마련돼 있어 대형 출력물을 한 번에 출력할 수 있고 플라스틱 포장 용기를 만들 수 있는 진공 성형기도 갖춰져 있어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패키징실 같은 디지털 제조 시스템도 보유하여 개발된 제품을 바로 소량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커뮤니티 공간은 다양한 행사를 위한 메인홀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곳에는 필요한 재료를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숍이 있다고 합니다. 네, 뭔가 만들다 보면 새로운 재료를 쓰고 싶을 때도 있고 또 재료가 부족할 때도 있잖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럴 때는 아이템샵을 찾으시면 됩니다. 실제로 제품을 개발하실 때 많은 재료들을 필요로 하시는데요. 그런 재료를 일일이 구매하시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아이템샵에 실제로 제품 개발에 필요한 많은 재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재료를 언제든지 구입하셔가지고요. 제품도 개발하시고 그리고 직접 생산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공간은 여러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비대면 회의가 가능한 화상회의실과 전문 영상 장비가 갖추어진 스튜디오가 마련돼 있다는데요. 네, 저희는 이렇게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제가 언뜻 보기에 조명도 보이고 벽지도 보이고 작은 방송실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네, 공유 팩토리에서요. 제품을 만드시면 이제 상품화가 필요합니다. 제품이 상품화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매뉴얼이고요. 이런 매뉴얼을 요즘은 영상으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내 제품을 상품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영상도 찍고요. 그리고 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영상도 직접 촬영하시고 그리고 편집도 할 수 있는 공유 팩토리의 스튜디오입니다. 금강산도 식후경, 작업을 하다가 출출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매점이 있다는데요. 여러 간식거리는 물론 즉석 라면 기계도 있어 간편하게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음식을 먹고 잠깐 자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라운지도 갖춰져 있다는데요.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다가 번뜩 떠오른 아이디어, 실현해보고 싶다면 시제품 제작뿐만 아니라 기술 교육과 멘토링이 함께 이루어지는 공유 팩토리에서 자신의 창작물을 상품으로 발전시켜보는 건 어떨까요? 다양한 장비부터 디지털 기계 그리고 전문가까지 모두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공유 팩토리 잘 둘러보았습니다. 많은 아이디어들이 이곳에서 현실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이 공유 팩토리의 미래도 저는 궁금합니다. 이렇게 내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공유 팩토리를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전국 각지에서도 공유 팩토리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가 올해 5월부터 이런 공유 팩토리를 전국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유 팩토리를 저희가 소개할 수 있도록 온 5월에 사업 설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전국 각지에 우리 공유 팩토리를 확장시키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K 공유 팩토리 문화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저희의 향후의 계획입니다. 인구 고령화가 계속되면서 치아를 상실하는 노년층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치아가 주는 삶의 만족도가 크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임플란트 치료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다양한 임플란트 중에서도 전체 임플란트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건강한 성인이라면 사랑니를 제외하고 총 28개의 치아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중 적절한 영양 섭취를 위해 음식을 씻고 삼킬 수 있으려면 상악과 하악에 각각 최소 10개의 치아는 있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치아 건강이 악화되거나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치아를 많이 상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요즘에는 자연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임플란트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치주질환이나 충치, 외상 사고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결손된 치아를 수복하기 위해 턱뼈에 식립한 인공 고정체를 임플란트라고 합니다. 임플란트 치료는 생체 친화적인 금속인 티타늄으로 만들고 잇몸뼈와 잘 결합하기 위해 특수한 표면 처리를 한 고정체를 심어서 자연치의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치과 치료입니다. 임플란트는 다양한 종류가 있어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개인마다 다른 구강 상태와 현재 상황을 고려한 정확한 진단이 선행돼야 합니다. 우선 구강 스캐너를 이용해 구강 내 연조직의 상태를 파악하고 3차원 CT를 통해 잇몸뼈 상태를 확인한 후 충분한 상담을 통해 맞춤 치료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요. 만약 다수의 치아를 상실했거나 남아있는 치아가 전혀 없는 무치약 환자라면 전체 임플란트를 통해 치아 기능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전체 임플란트는 틀니가 아닌 완전히 내 치아처럼 고정되어 있는 보철물로 환자의 모든 치아를 임플란트로 대체하는 치료입니다. 위턱과 아래턱을 동시에 식립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위턱과 아래턱을 나눠서 식립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전체 임플란트라는 연령대가 보통 50에서 70대입니다. 체력적으로 힘들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위턱의 경우 임플란트 식립과 잇몸뼈 이식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으며 한 학당 평균 8개에서 10개 정도 임플란트를 식립합니다. 수술 시간은 약 1시간 정도 소요되며 최종 보철물이 완성되기까지는 일반적으로 3에서 4개월, 잇몸뼈가 약할 경우 길게는 6개월 정도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무치약 환자들이 틀니를 많이 이용했다는데요. 하지만 틀니는 고정된 것이 아닌 잇몸과 주변 조직에 의해 지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 치아에 비해 잘 씹히지 않고 이물감이 느껴지며 말할 때 자주 빠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반면 전체 임플란트의 경우 입안에 고정되는 형태로 틀니에 비해 관리가 편하고 이물감이 덜하며 심미적인 부분에서도 완성도가 높다는데요. 그렇다면 전체 임플란트 치료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혈관성 질환으로 혈액 응고제를 사용하는 경우, 당뇨 수치가 높은 경우, 골다공증 약을 처방받은 경우 등은 내과 주치의와 협진 후 임플란트 치료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체 임플란트 치료 시에는 다수의 임플란트 식립과 잇몸뼈 이식을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붓기나 멍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얼음 찜질을 치과에서 알려준 방법대로 잘 해줘야 하고 수술한 부위가 궁금하다고 입을 벌려보거나 손이나 혀로 만지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금연입니다. 담배는 수술 부위의 회복을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임플란트와 잇몸뼈가 단단히 붙는 것을 방해해 임플란트 실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거나 노화로 인해 전체적으로 많은 개수의 치아가 상실되었다면 의료진과의 체계적인 상담과 검사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임플란트 치료를 받길 바랍니다. 박영준 원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플란트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임플란트는 수술 방법, 보철 방식, 식립 범위 등에 따라 컴퓨터 분석 임플란트, 수면 임플란트, 틀니 임플란트, 전체 임플란트 등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컴퓨터 분석 임플란트는 구강 스캔과 CT를 사용하여 임플란트 수술을 미리 계획하고 가이드를 제작하여 정확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시술하는 방식입니다. 수면 임플란트는 진정제를 사용하여 환자를 반쯤 잠든 상태를 유도한 후 수술하는 방식을 말하며 틀니 임플란트는 2개 내지 6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상부에 틀니를 고정하여 사용하는 임플란트를 말합니다. 전체 임플란트는 틀니가 아닌 내 치아처럼 고정된 보철을 사용하여 환자의 전체 치아를 임플란트로 대체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잇몸뼈가 부족하면 임플란트가 어려울까요? 대부분의 경우 잇몸뼈가 부족하더라도 잇몸뼈 이식을 통하여 임플란트 식립을 할 수 있습니다. 육안상으로 잇몸뼈의 양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엑스레이나 CT를 촬영하여 아래턱 신경과 임플란트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플란트 수명은 영구적인가요? 임플란트도 관리가 안 되면 치아처럼 풍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에서 6개월 간격으로 내원하여 관리를 통한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간혹 상부 보철물이 빠지거나 깨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만 잇몸뼈 속에 식립한 임플란트는 정기적인 관리를 잘 해준다면 대부분 문제없이 임플란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치료를 고려하는 분들께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무작정 저렴한 곳을 찾기보다는 진료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이 상주하고 있는지, 치과용 디지털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지, 정기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전체 임플란트 경우에는 일반 임플란트보다 수술 자체의 난이도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철물 제작 시 상악과 하악의 교합관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 임플란트 경험이 풍부한 치과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불멍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불을 멍하니 바라보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캠핑을 가야 할 수 있었던 불멍을 이제는 집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단연간의 기술력으로 벽난로와 화로대 테이블을 개발한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피로한 상황이 이어지고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다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최근 사람들에게 활력을 주는 힐링을 위한 한 방법으로 불멍이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불멍은 말 그대로 불을 보고 멍하니 있는 것을 뜻하는 캠핑장 신조어로 사람들이 넋을 놓고 멍하니 모닥불을 바라보다 보면 몇 시간이 훌쩍 지나가는 것은 물론 마음이 안정된다고 하는데요. 반드시 캠핑장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집에서도 벽난로를 이용해 불멍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벽난로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여기 독보적인 기술력을 통해 벽난로와 화로대 테이블을 선보인 곳이 있다고 해 찾아가 보았습니다. 예, 저희 회사는 벽난로와 화로대 테이블을 직접 디자인, 설계, 제작, 판매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벽난로 같은 경우에는 수출할 정도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주거 문화와 난방 문화를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해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며 고객의 사랑에 최고의 디자인과 기술로 보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경영혁신과 연구개발에 끊임없이 투자하여 고객들에게 신뢰를 받는 회사로 변화해 나가고자 한다는 이곳.
특허받은 핵심 기술을 통해 벽난로와 화로대 테이블을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화로대 테이블 같은 경우 눈과 비, 그리고 햇볕에 견딜 수 있는 소재인 스테인리스와 대리석을 사용하며 금속 레이저를 통한 용접과 조립 라인 등 친환경적인 제조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 화롯대는 단순한 화롯대가 아닌 품격 높은 테이블을 갖추고 있어 안전하게 불멍을 즐길 수 있으며 동시에 철판 구이나 훈제 구이 등 다양한 조리 방식을 통해 요리를 해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 청소를 통해 쉽게 청소할 수 있으며 관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정원의 완성을 더하는 소나무 한 그루와 같은 멋있는 디자인이 돋보이는 제품입니다. 벽난로 같은 경우 다양한 디자인의 모델이 생산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주력 모델은 큰 세모 모양의 원뿌령 디자인으로 표면적이 넓어 열 전도율이 높은 벽난로라고 합니다. 이 제품은 장작을 효율적으로 연소할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불 붙이기가 쉽고 연기가 나지 않아 고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데요. 포항에 위치한 한 가게. 이곳은 고깃집을 새롭게 오픈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매장 안에 들어가 보니 세모 모양의 원뿌령 디자인의 벽난로가 여러 개 설치되어 있는데요. 고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만한 디자인에다가 열효율도 좋아서 이 제품을 구매했다고 합니다. 감각적인 디자인에 실용적인 기능을 담아 만든 벽난로와 화로대 테이블. 앞으로도 편리하고 가치 있는 제품을 개발하길 기대해봅니다. 신성복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화로대 테이블은 어떻게 해서 기획하게 된 걸까요? 저희들 그 고객들이 늘 와서 야외에서 어떻게 즐길 수 있는 공간 이런 게 없느냐, 난로가 없느냐, 화로대가 없느냐 이런 질문에 저희가 오랫동안 고민을 하던 중에 모든 가족이나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에 가족들이나 이렇게 모여서 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거기에 또 음식이 있으면 좋겠다 이래서 테이블과 불멍할 수 있는 화로대와 음식 조리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다 보니까 화로대라는 이름으로 제품을 제작하게 됐는데요. 근데 거기에 또 편리성이 있어야 되겠고 관리, 그러니까 녹이 난다든지 어떤 손님들이 가고 나오면 치우는데 굉장히 그 문제가 많은데 거기에 지쳐서 이제 손님 초대를 한 번만 하고 더 이상은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점에 착안해서 개발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품의 가성비라든지 이런 거에 착안을 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예. 고객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박람회에 나가서 보면 아 신기하다, 처음 본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됐지? 그리고 제품에 스토리가 있다. 분명히 피자 헛도 할 수 있겠고 또 철판구이도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정원에 소나무가 한 그루 서가 있는 것처럼 정원의 완성도를 다 한다. 그래서 가격을 비교를 하더라도 테이블값 얼마에다가 뭐 거리를 얼마에다 보내면 보통 5,600만 원 드는 거는 기본인데 가격이 너무 좋다 뭐 이런 반응에 지금 주문이 사실은 상당히 밀린 정도입니다. 예. 끝으로 어떤 말씀하고 싶으세요? 모든 것을 제가 디자인하고 생산하고 이러는 중에 소비자들도 직접 만나보는 사람입니다. 기술이 말하는 것은 결국 소비자와의 어떤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와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은 이미 죽은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품의 편리성이라든지 가성비 그리고 그 제품의 즐거움의 재미를 제공할 때 소비자는 결국 반응으로 소통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제품들을 만드는 데 역점을 두고 있고요. 고객 만족하심의 이런 모습을 볼 때 저는 늘 감사와 행복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예, 앞으로도 이런 마음으로 계속 사업을 진행할 것이고요.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청소기는 집안 살림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가전제품이 됐는데요. 요즘에는 유선 청소기보다 사용하기 편리한 무선 청소기를 찾는 소비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습식 흡입과 살균 청소를 할 수 있는 멀티 무선 청소기를 선보인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집안일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청소일 것입니다. 청소는 해도 해도 끝이 없고 쌓이는 먼지는 순식간이기 때문인데요. 맘먹고 주말에 대청소를 하고 나면 하루가 금방 지나가고 몸은 너무나도 힘들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실내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는 문화가 발달해왔고 이에 더해 집안 청결에 신경 쓰는 경우가 많아 청소기로 먼저 청소한 후 물걸레로 바닥을 닦아야지만 제대로 청소를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청소 시간을 절약하면서 깨끗하게 집안 청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경기도에 위치한 한 회사. 이곳에서는 다양한 기능을 갖춘 멀티무선 청소기를 선보여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는 생활가전 유아용품 판매 운영 중인 업체입니다. 집이 편안한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합리적인 가격의 무선 청소기 제품들을 선보이면서 시장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고객의 행복은 나의 행복이다라는 모토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고 있다는 이곳. 보다 편리하고 보다 실용적이며 합리적인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다는데요. 최근에는 현대인들의 편리한 삶을 위하여 멀티 무선 청소기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청결, 위생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요즘, 필수 가전제품이 된 무선 청소기. 시간이 지날수록 성능은 진화하고 청소기를 보는 소비자들의 기준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데요. 이곳에서 오랜 연구 끝에 선보인 멀티 무선 청소기 같은 경우 KC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살균력이 높은 pH 5.0에서 6.5의 약산성 이온수를 무선 청소기에 탑재했으며 대한민국 공인인증기관에서 약 99.9%의 살균력을 인정받았다는데요. 특히 자동 물분사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번거롭게 물을 뿌릴 필요 없이 물분사 모드를 사용하면 브러쉬 롤러에서 이온수가 분사되어 바닥을 깨끗하게 청소해준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청소기 사용자의 손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터와 배터리를 하단부에 설계했으며 정수통과 오수통을 분리해 손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스마트 음성 안내 기능을 탑재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간편하게 사용 가능하며 건식과 진공흡입 기능도 갖춰 집안 구석구석에 쌓인 먼지를 깔끔하게 청소할 수 있고요. 청소를 마친 후 제품을 거치대에 올리면 자동으로 충전이 된다고 합니다. 온종일 쓸고 닦아도 끝나지 않는 청소. 이제는 살균력을 갖춘 이온수 생성 기능을 탑재한 멀티무선 청소기로 쾌적한 실내 환경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현재 저희는 멀티무선 청소기를 출시 기념으로 다양한 할인 혜택과 구성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실용적이고 가성비 좋은 제품들을 구축하여 저희만의 브랜드를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언제 어디서든 건강부터 챙기려는 소비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요구에 발맞춰서 음료 시장에서도 건강에 초점을 맞춘 음료들이 등장하고 있다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목에 좋은 도라지와 배, 아카시아 꿀로 만든 건강 음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스크 없이는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세상이 된 지 언 2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힘든 일상에 시달리면서도 그 어느 때보다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는 요즘이라는데요. 이에 따라 셀프 메디케이션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셀프 메디케이션이란 스스로 건강관리에 집중 투자하고 소비를 아끼지 않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홈트레이닝을 즐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면역력을 지키기 위해
비타민 같은 영양제를 섭취하거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음료를 찾는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데요. 이런 가운데 다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료를 선보인 곳이 있다고 해 찾아가 보았습니다. 우리 회사는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 패키지 사업에 선정되어 부산에 위치한 대학교 내에서 설립한 벤처기업으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의 건강 증진을 목표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회사 기업 부설 연구소에서 표적 항암제, 암, 치매, 진단키트, 자연유래 화장품, 식품 등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까다로운 품질 및 안전성 검증을 통해 효능이 좋고 인체에 무해한 제품을 개발하며 세계 속으로 뻗어가는 신뢰성 있는 대한민국 브랜드로 나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이곳.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그동안 항균 효과가 있는 핸드워시와 미스트, 폼클렌저 등 여러 제품을 선보였으며 최근에는 목 건강에 좋은 건강음료를 출시했다고 하는데요. 계절을 가리지 않고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와 코로나19로 인해 현대인들의 호흡기 건강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가운데 이곳에서는 도라지를 기반으로 한 건강음료를 선보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주원료인 도라지에는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도라지의 주요 성분인 폴리페놀은 녹색 식물이 광합성 작용을 할 때 생성된 당분의 일부가 변화한 2차 대사물로 항산화물이며 식물이 자외선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일종의 방어물질로 두뇌 발달과 집중력 강화에도 효과적이며 체내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억제해서 몸속 염증을 예방하고 체내 DNA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건강음료에는 도라지와 궁합이 좋은 식품인 배와 꿀도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배에는 불편한 호흡기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루테올린 성분과 체내의 알코올을 해독하는 작용이 뛰어난 아스파라긴산이 함유되어 있으며 아카시아 꿀은 피로해소와 신경안정에 효과적이며 간 보호작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두 식재료의 달콤한 맛이 도라지의 쓴맛을 중화해준다는데요. 보존료와 착색료, 착향료가 들어가 있지 않은 건강음료, 상온에서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며 야외활동이나 운동 전후로 섭취하면 신체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목을 많이 쓰는 강사나 노래를 자주 부르는 가수는 물론이고 황사 먼지에 많이 노출되는 공장 근로자와 야외 훈련이 많은 장병, 흡연자를 비롯하여 누구나 애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음료에는 다량의 꿀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역류하나 당뇨 환자는 섭취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레 증가하면서 건강 관련 식음료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는데요. 기관지염에 효과가 있는 도라지를 비롯해 배와 꿀 등 천연재료가 들어간 건강음료로 손쉽게 건강을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이사를 하기 전에는 내가 살 집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미리 체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떤 부분을 보는 게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현관문은 잘 열리고 닫히는지, 문틀 주위에 도배 마감은 어떤지 체크하시고요. 욕실에서는 양변기가 설치가 잘 됐는지, 수압과 배수 상태, 그리고 환기 시설은 잘 작동하는지를 점검해야겠습니다. 자, 주방에서는 가스레인지 후드가 잘 작동하는지 여부를 보고요. 싱크대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